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임윤찬 피아니스트입니다. 최연소 나이로 미국 반클라이븐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음악가 집안도 아니고 7살에 피아노를 늦게 배우기 시작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피아노만 칠 수 있으면 산 속에서도 지낼 수 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가 얼마나 피아노를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루하루 예수님을 사모하고 좋아하면서 말씀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이 시대에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줄 믿습니다. Go deeper, go higher.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로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의 인사에는 항상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재림 사상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그 하루가 지루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것은 그 긴 시간 깜짝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다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전혀 오실 것 같지 않은, 진짜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낙심하지 마라. 실은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곧 있다. 다가오고 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주님의 오시는 날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슨 뜻이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보았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담을 넘어오는 걸까요? 도둑이야말로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날에,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날이 너무 좋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평이하게 지나갑니다. 주님이 안 오셔도 될것 같은, 아니 오실 기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실은 주님이 서프라이즈하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 월요일에 오실 거다. 우리 목회자 제일 쉬고 있는 그 제일 넉넉히 있고 어쩌면 긴장을 풀어져 있던 그 월요일에 오실 거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언제 올까요? 금요일에 오실까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다 할지라도 결단코 더디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속에 기다리라는 것이고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도둑같이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인 걸 믿고 오히려 징조가 아니 보일 때영안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소위 종말론적 성도들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죠. 안 오실 것처럼 살땐 타락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길로 쉬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바로 그 재림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천년이 하루같이 도둑같이 오실 주님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